우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눗손으로 국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지런하시다. 불러. 형수 씨도 일찍 일어나셨나? 형수 일찍 일어났네. 어디 일찍 잤나 보네. 간 거 아니야? 누구 기다리나 보다. 7시까지 안 나오면 그냥 혼자라도 가야지. 아, 같이 어딘가를 가기로 했나 보다. 광수님이랑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했죠. 항상 아침에 뛴다고 하시니까. 사실 어제도 얘기하기 전에 제 계획은 뛰는 시간에 나와서 같이 뛰면서 얘기해봐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실패하고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아, 그럼 내일 뛰는 시간에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보통 몇 시쯤에 일어나요? 알람은 계속 6시, 7시에 맞췄는데 눈은 8시에 떠죠. 근데 7시에 저 항상 뛰고 있는 거 알죠? 네. 일어나 볼게요. 6시 반에. 알고 있죠. 그녀가 그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네. 얘 누구야? 머리가 완전 새 집인데? 딱 마주쳤네. 문 열자마자.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저요? 또 방금 앉았어요. 방금 앉았어요? 응. 같이 좀 걸을까요, 그럼? 그럴까요? 거듭만 입고 올게요. 이거 생각 못했네. 이제 방송이니까 주머니에 손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가자 그냥. 아, 영숙이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 엇갈렸어, 어떡해. 왜, 뭘 봤어? 어, 설마. 어, 뭐야, 언제부터 나와 있었어요? 아, 좀 전에. 좀 전에? 어, 뛰려고? 네. 뛰자. 가자. 뛰자. 정말 이게. 뭐야, 지금... 뭔가 이상한 셋이 되게 유명하잖아. 지금. 아, 저, 광수님, 저, 사실 영수님이랑 네. 얘기하고 싶어서. 아, 알겠어요. 네, 뛰자는 핑계를 댔어요. 아. 네. 저는, 어, 영수님만 이제 딱. 알아가려고 이제 바라보려고 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어느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옥수님하고. 어, 네네네. 어,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어요. 옥수님한테 이제 더 알아가려고. 네네네. 어. 저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옥수님이랑 데이트 하고 싶었고 좋았던 것처럼 저도 광수님이랑 데이트 하고 싶었고. 아. 그리고 저는 데이트까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지금? 네네네. 아, 아, 그랬구나. 네. 아, 그 상황을 미리 물어보고 말했어야 됐다, 됐네. 아, 맞, 내가. 아, 아무튼, 제가, 뭐... 아, 제가 아무튼 광수님이랑 데이트하는 거를 좀 방해했네. 방해했는데, 이제,
좀 더 편하게 아니야, 근데 좀 더 편하게 만나세요. 방해 잘 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렇지. 어쨌든 더 편하게 만날 수 있, 더 편하게 만나면 되겠네, 이제. 네. 와. 아. 우리 둘 다 뭐야? 아. 약간 그 방금 알죠? 소화제 광고. 아. 아. 아, 근데 진짜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아, 일찍 일어나야 뭔가. 여기서 영숙 씨가 이제 광수 씨하고 좀 뭔가 해 줘야지. 잘 잤어요? 또, 아침부터 노래 부르려고? 아니. 커피 마셨어요? 커피 한잔 하고. 커피 먹을래요? 어, 네. 어제 바로 잤어요, 그래서? 아, 네. 어제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도 7시 좀, 아니 6시 반? 그 조금 지나서 일어나가지고 삭삭삭삭 해서 나와가지고 뛰고 있으면 영숙 씨 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영숙 씨랑 같이 나오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여기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나오셔가지고 얘기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셨나? 뭐 들어가서 안 나오시나? 뭐 모르겠는데. 아, 난 이렇게 뛰고 있으면 올라오셔서 뛰면서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약간 예. 안 맞았어. 딱 맞춰가지고 어, 얘기 좀 할까요? 할 말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얘기 잘 하고 왔어요. 9시 만난다고 했어요? 9시에 만나기. 브런치 먹겠네. 그러게. 불안하죠? 정숙님이 데이트권 얻을 때부터 광수님을 선택할 것 같아서 불안했고 그 불안함이 맞아 떨어졌고 다 불안했구나. 그러게요. 난 뭐하지? 이제 더 이상 불러낼 사람도 없는데. 막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어. 아침에 항상 바빴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난 이제 진짜 없다. 난 이제 진짜 없다. 아, 심심해. 나 혼자 또 사재고 지기로 가야겠구만. 네, 데이트. 아, 정숙 씨, 뭐 어떻게 어, 키 오래 기다렸죠. 미안, 미안.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뭐 늘 비슷해요, 6시 반. 진짜? 네. 한번 뛰고 시간? 커피 한잔 하고. 어제는 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아, 혹시?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자 씨한테서는 막 엄청 이성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숙 씨 데이트도 좋았죠. 영숙 씨 데이트, 영숙 씨 막 블링블링하고 항상 장난치기 좋아하는 그런 특유 그 나이대에서 느낄 수, 그 나이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그렇진 않지만 싱그러움은 있죠. 네, 그러면서도 되게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되게 친숙하고 친밀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 좋게 보였고. 영숙 씨는 좀 이성적인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순자 씨랑 이렇게 다르게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둘이 데이트를 했으니까 사실. 자, 그럼 정숙 씨가 이제 어떻게 또 대화를 또 그치. 항상 말을 걸고 하시니 풀어가야 돼요. 좋게. 뭐 하러 갔을까 아침부터? 뭐 브런치 느낌 아닐까요? 아, 카페? 아침 잘 챙겨 먹어요? 평소에? 아니요. 거의 뭐 주스나 진짜 배고플 때 뭐 바나나, 계란 뭐 이런 정도? 그것만 먹는다고요? 거의. 빵 같은 저는 당연히 빵이나 뭐 그런 계란. 빵 잘 안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먹었지. 밥. 밥. 저는 아침 밥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거의 빵 챙겨 먹고. 오늘도 먹고. 그래서 옥수님이 얘기했구나. 아, 그때 어. 그 장면에서
그때 좀 빈정상했어 사실. 오, 그래 보였어요. 왜 거기서 우리 둘이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 그 맞아. 장소에서 코닝이라고 저녁엔 에이 이런 좀 별로였어. 그때 되게 좀 되게 좋아하던데 광수님. 제가 거기서 맞장구 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분 별로였어. 아니 저는 그 라임을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라임 맞. 이래서 제가 지금은 저녁이니까 이분이 이거 해주기는 했는데. 뭐 근데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하니까 되게 오래 지난 느낌 드는데 며칠. 이틀 지났나? 그러니까 이틀인가? 아 이틀, 그죠 그죠. 이틀. 이틀. 오늘 뭐가 많이 바뀐다 그러는데 재밌겠다. 9시 반? 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9시 반? 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아 예 아 갔구나? 모르고 있었다. 궁금해.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네요. 어떡해. 6기 봤어요? 6기? 다 봤죠. 거기서 그 씬 알죠? 그 영자랑 영호랑 데이트하고 왔는데 영호가 옥순이랑 2시간 동안 얘기하러 나간 동안 영자가 마음이 쫄였잖아요. 그때 자막이 뭐 남자의 시간은 화자처럼 맞아 하고 여자의 시간은 뭐 길었던 막 그런 자막이 있었어요. 네. 전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2시간 얘기한 것 같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 진짜? 어제 얘기한 2시간 와 나 공감이 안 간다. 어? 공감이 진짜 안 간다. 어제 얘기한 2시간 엄청 짧았는데 네. 정말 화자처럼 흘러갔는데 여자의 시간은 여자의 시간은 너무 느리다. 이거 리코타 치즈예요. 우와. 같이 얹어서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옥순한테 관심은 이제 거의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어제 옥순 씨랑 저녁에 얘기했다면서요? 이야기를 했었고 옥순님 말로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도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한 방향으로 확실히 좀 정해서 최종 선택에 임하려고 해요. 그 광수님이 옥수님하고 뭔가 계속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나 누가 다 느껴져 어. 타이밍적으로 둘이 계속 뭔가 안 맞아서 둘 다 서로 멘탈이 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려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저한테 조금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좀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